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50억 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입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입니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겁니다.